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자존심까지 올려주는 강석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증산 선생님의 현무 겸 그 중에서 요런 표시, 그리고 요런 글씨가 써 있죠. 여기에는 동이족의 부활과 이를 이끌 통일 대통령이 분명히 예시되어 있다. 앞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어떤 신앙자도 아니고 신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증산 선생님의 현무경을 풀고 이제는 그만 풀자, 그리고 신앙자나 다른 학자들, 철학자들이 풀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면서 다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몸이 무겁고 자꾸 방에 눕고 싶어요. 왜 눕고 싶은지도 몰라. 그래서 다시 컴퓨터에 앉아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쪽 방에다가 제가 공략을 준비했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침까지만 해도 다른 강의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증산 선생님이 강석준이가 다른 것으로 강의하고자 하니까 못하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귀가 가렵고 막 이상한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또 일이 왔어요?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함께 이걸 풀어보기로 합시다. 물론 먼저 푸신 분이 틀렸다, 또 제가 옳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푼 걸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던, 아니면 도를 닦던, 아니면 철학적 공부를 하던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자, 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 저번에는 그냥 글자를 지나갔죠. 그러나 오늘은 자세히 풀어보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통일 대통령을 예언해놨다, 이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기초동량, 이게 기가 뭐냐면 업, 어떤 업을 이루다, 또 턱이 짜죠. 그 다음에 도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도모하다. 그 다음에 이건 기초죠.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알죠? 대들보를 세우기 위한 기본 반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은 뭡니까? 용마루다 이거야. 주석이다. 제가 주석석자 아닙니까? 용마루입니다. 그 다음에 량은 들보량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업, 어떤 도모, 역사를 하기 위한 주춧돌인데 거기에 용마루나 대들보가 될 사람을 예언해 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의 부활을 예견해 놨는데 그 동량을 예언했다. 동량이 누굽니까? 그게 통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리더, 리더를 여기다 예언해 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뜯어보기로 합시다. 이거 두 개는 뭘 뜻할까요? 여러분 여기를 뜯어볼까요? 자, 천지, 그 다음에 용봉, 밑에를 보면 그 다음에 산수, 그 다음에 부모. 그러니까 천지 부모를 표시해 놓은 거다. 그러면 이 전체를 보면 뭘까요? 남한이죠. 남조선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남한에서 이곳은 하늘과 용봉과 산수 부모를 뜻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점 두 개는 문무관장. 그러면 문무를 관장하는 별이 북두칠성입니다. 그게 동이족의 별이죠. 자, 그러면 이걸 뜯어볼까요? 남한 쪽에서 봐요. 이 동그라미가 이쪽 세모로 변했죠. 동그라미는 뭡니까? 알이죠. 얼이죠. 한 알림, 한 얼림. 그러면 신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럼 세모는 뭘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을 표시해놨죠. 그러면은 하늘을 대신해서 사람으로 내려온다, 그런 성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물을 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한에 내려오는데. 그럼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천군천사다. 천군천사가 하늘을 대신해서 내려온다, 이런 표시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요 표시 여기요, 요건 뭘 표시하느냐? 요거를 필자로 보죠. 그러면 필자가 뭐를 뜻하는 거냐?
자, 봐요. 학성, 도덕, 군자를 말한다. 필은 뭡니까? 부필이죠. 그러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선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성군이다? 여기 하늘을 받아서 내려온 성인이기 때문에 이 필자는 학성, 도덕군자를 말한다. 학성, 도덕군자. 우리나라의 도덕의 삼각지가 어디 있습니까? 광명에 있죠. 도덕산이 있습니다. 광명에 천안동과 금천구에 딱 삼각형을 잘라보면 가운데 도덕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성, 도덕군자가 일을 했다? 자, 그러면은 요 필체를 보면은 12핵이에요. 그럼 이 12핵은 뭐냐? 12지국, 12지간, 12월, 12제자. 그러면은 이 하늘을 대신해서 문물을 관장할 성인으로 내려오실 학성 도덕 군자는 12월 달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4개는 뭐냐? 저는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암튼 요거는 점이 있죠. 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래 뭐가 들었다, 이거 신이라고. 그럼 먼저 보는 선천, 이 뒤에 보는 후천, 요거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요것을 요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사방, 내 방향에 사신도가 있죠. 사신도가. 그 다음에 재단, 세계의 재단, 피라미드가 사각뿔입니다. 사각뿔을 말한다. 그런데 자, 봐요. 우리나라에서 황제나 천왕이 타는 말을 사마, 사두마차 그러죠. 내 말이 말, 그러면 천왕을 표시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각뿔, 사각뿔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세계의 재단이 가리키는 곳. 계룡국에 나성, 감성, 유성, 노성의 뿔은 어디 있습니까? 중방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천왕을 표시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여기 봐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활도 되고 우리 귀, 이 귀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와 이니까 구이 이런 뜻이죠. 그럼 구이는 뭐예요? 구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이, 동이 민족이 구족이다. 그러면은 구이, 이게 귀를 가르쳤죠. 근데 이게 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죽이 뭡니까? 큰 활을 쏘는, 활을 잘 쏘는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활도 되고 귀도 됩니다. 그러면 구이 죽이니까 동이 민족을 가리키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숨겨진 걸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민족의 군신인 치우천왕은 형제가 9입니다. 9981이죠. 그래서 치우천왕의 형제를 표시하는 거다. 구이 민족의 치우천왕의 형제는 9이다. 그래서 구묘가 나왔죠. 한 사람이 쫙 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9명이 딱 펼쳐진다. 그래서 구묘전설이 거기서 나왔는데 치우천왕의 형제다. 이건 곧 천손의 적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강술래 쪽을 말하죠. 강성대국, 강성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이를 무이구국으로 표시한 이 병풍도 있죠. 무이구국은 중국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이족, 우리 동이족으로 옮겨오니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중방에 삼태봉이 있는데 거기 꼭대기에 길이 났습니다. 길이 난다는 예언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근데 길이 났어요. 다음 예언은 뭡니까?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생긴다. 그럼 곧 거기가 성지가 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는 얘기요. 근데 거기에 길이 났다. 둥지가 터졌다. 근데 삼태봉 길이 삼거리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삼삼은 구죠. 삼태봉 길에 삼삼은 구. 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인데 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태봉까지 따지면은 거기도 12입니다. 필자 통하죠. 부필자와. 너무나 놀라운 그런 법칙입니다. 자, 다음에 요거 하나 둘 셋은 하나 둘 셋. 요건 뭐냐 이거야. 이건 뭐냐면, 자, 봐요. 3, 8을 써는 거다. 이렇게 팔자를. 그러면 3월 8일 날 잉태했다. 자, 봐요.
하늘을 대신해서 북두칠성 문물을 관장할 성인으로 오시는 분이 3월 8일 전에 천지 부모 합궁으로 잉태하시어 12월 달에 난다 이런 표시입니다. 너무나 놀라웠죠? 자, 그러면 요건 뭘까요? 요 표시는? 요건 무슨 표시냐? 만구의 법칙, 우리 역사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다. 이게 뭐냐? 정반합의 원리에 의한 역사의 법칙, 변증법적 역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과 반과 합해서 합이 된다. 그게 다시 정이 돼서 정반합, 정반합.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강강술래적으로 원식 반문된다. 이게 만구에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뭘까요? 여기를 뜯어볼까요? 삼신. 그러면 천인지죠? 그 다음에 밑에는 오리온별자리 삼태보. 삼신산. 그 다음에 밑에는 삼형제다. 그러면 요건 뭡니까? 궁궁이죠? 궁궁이 이렇게 되니까 궁궁 두 개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됐죠? 옆으로 쓰면, 돌려 쓰면 십자가 되죠? 그럼 습승지. 거기가 안식처인데, 그러면 이 궁궁이 받들고 있는, 십승지가 받들고 있는 삼태봉의 여기 삼형제가 나오는 청학포란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청학포란 자리.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 풀렸죠?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봐요. 업, 터, 도모, 주축돌, 용마로, 주석, 들보는 뭘 뜻하냐. 여기 봐요. 동일족의 부활을 이끌 통일 대통령을 여기다 써놓은 것이다. 그게 여기다. 여러분, 제가 신앙자 안에서, 종교 안에서 또 기존에 입산수도한 그 영적세계에 있는 분의 안에서 입산수도에서 도닦은 사람도 아니죠. 저는 판밖에 있습니다. 그냥 교육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푼 그것과 사뭇 다르지만은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걸 다 보니까 틀렸죠? 여기 보면 뭐예요? 기초동량이라는 것은 동이족의 부활을 이끌 통일 대통령을 말한다. 그걸 여기다 예시해놨는데 그게 뭐다? 자, 제가 볼게요. 여기 봐요. 3월 8일 천지 부모 한태극과 수태극이 부무가 합궁해서 천지조화로 12월 달에 3월 8일 날에 잉태하셔서 12월 달에 나오는데 이 필자가 뭐다? 학성 도덕 군자를 말한다. 12제국 12지간 12월 달로 나온다. 전체는 남한에서 나온다. 천군천사다 그게 성인이. 그 사람이 봐요. 이거는 사방 재단 세계 재단 사각불 사마 네 마리의 말 천황을 표시한 거죠. 말이 이끄는데 그게 구이족이다. 구이는 뭐냐? 우리 동이족을 구이족이라 한다. 동이 구족. 그 다음에 치우천왕의 형제를 구미호라고 한다. 근데 이게 활과 같이 썼으니까 무이구곡. 그러면 활을 잘 쏘는 우리 동이민족도 표시하지만 무이구곡을 표시하는 거다. 그러면 무이구곡이 병풍에도 그려있지만 중국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삼태봉길에 길이 났는데 삼거리가 세 개 있다. 자, 무섭죠? 그런데 삼태봉길에 삼거리가 세 개니까 아홉이죠? 거기다 삼태봉을 합치니까 10이에요. 그것도 1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거는 38. 그 다음에 요거는 만구의 법칙이 그렇게 흘러왔다. 예로부터 그렇게 흘러왔다. 원래 고칠 수 없는 만구의 법칙이다. 그러면서 삼신의 법칙으로 삼태봉에서 삼형제로 이게 뭐다? 궁궁이 받친 청학포란 자리에 나온다. 어디에? 남한에서. 그래서 거기가 성인이 출생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동이족의 부활을 이끌 통일대통령 대성인이 나온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이걸 안 풀라고 했어요. 그냥 신자들이나 아니면 여기 도를 공부하신 분들이 풀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리고 어제는 다른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이게 그려져요. 저도 참 이상하죠? 그런데 증산 선생님 그렇게 시켰는지 어제 강의를 그래서 못했습니다.
다른 강의를 하고자 하니까 자꾸 저를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신받은 사람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판밖에 있는 그냥 객인데 왜 그럴까요? 자,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풀이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아니면 깜짝 놀랐습니까? 제가 전 강의에 저랑 맞는, 저랑 일치하는 그것을 넣어놨더니 우연의 일치 갖고 너무 허풍 떤다 그러는데, 우연의 일치가 한두 가지여야지. 한두 가지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들어맞다고 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